햇볕 좋은 날, 큰 창 아래서 읽다둔 책 몇 쪽 넘길 때는 춥다는 소식도 그저 소식이었습니다. 개밥이나 챙겨주고 수도꼭지 녹여 물 한 바가지 부어주는 동안에야 좀 차다 한들 대수로울 것 없습니다. 병원 다녀올 일 있어 나간 김에 재래시장 들러서 장을 보자 했더니 거기 겨울이 있네요. 예전보다 훨씬 말쑥해진 시장통에나 시장 밖 노점과 자판에서 생태는 동태가 되어 있고 팔의 매생이도 얼음덩이였습니다. 가게마다 써붙여 놓은 건 물건 안에 있음입니다. 떡전에 떡을 밖에 두고 할 수 없었겠지요? 생닭 내놓으면 냉동닭이 될 겁니다. 그런 추위에 씩씩한 좌판 아주머니들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.